그래서 조금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후에 그들은 강연사의 완전 분석 때문에 방송에 들어갔고 경찰은 15월 30일에 문조림과 주위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죄를 부탁하며 지답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결국 1,529명을 연행하고 1,287명을 구속했던 사건이라 그들은 부자분을 들었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임시업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사오니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주화 투쟁 선언.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임과 민주주의는 오직 국민의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유신 독재에 대한 전 민중적 항의와 열망의 표현으로 나타난 12.6 사태를 민주주의 수립 승화시키지 못한 것이 12.12 사태, 5.17 비상계엄 조치, 광주 의거 등 그리고 그 후에 전개된 현 정권의 폭력과 기만에 의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실한 민족사의 치욕임을 국민과 더불어 확인하는 바이다. 현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속셈은 경찰관에 의한 의령 양민학살 사건을 비롯하여 강제 징집된 학생들의 음흉스러운 죽음, 장려인 사건, 명성 사건, 영동개발 사건, 삼보증권 사건 등 전대미문의 경제부정 사건을 경고하여 우리 사회를 나락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나아가 현 정권은 일부 언론을 동원하여 정의로운 학생과 노동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모략 비방케 함으로써 국민 분열을 꾀하고 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자신들의 특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에 대한 억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결집해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바이다. 금년 들어 정부가 취한 구속학생 석방과 저작학생 복학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정부의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학원의 자유화와 언론의 자유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현 정권은 소수의 부패한 특권층만을 위해서 절대다수 국민들을 핍박하고 수탈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군부 독재를 청산해서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민주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를 위한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군인의 정치 개입이 민주 헌정을 후퇴시키고 민족사의 불행과 안보상의 불안을 초래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군인 본연의 사명인 신성한 국방 의무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고 시민 민주주의 실현시키기 위해서 투쟁한다. 둘, 우리는 국민이 자신의 정부와 정부 형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봉쇄하고 있는 현행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제약의 개편을 위하여 투쟁한다. 3. 현 정권의 존속을 위한 선거 제도 등 규격화된 정치 제도와 반민주적 법령이 민주적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거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투쟁한다. 4. 우리는 학원과 청년층에게 전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경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이 애국적 충성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짐을 떠맡아지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5.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고통과 추방당한 교수, 언론인, 근로자들의 아픔을 우리 것으로 하여 연대하여 투쟁한다. 6. 우리는 정치 피규제자 99명의 전원 해금과 복권 그리고 김대중 씨의 조속한 귀국 및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을 위하여 투쟁한다. 7. 우리는 역사의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당한 그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간의 양심에 기초하여 비폭력 저항의 평화적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8번째,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어느 집단 또는 개인과도 연대할 것이다. 9번째, 우리는 마지막 마침내 쟁취할 민주주의의 영광은 국민의 역사와 국민에게 그리고 모든 고난과 희생은 우리의 것으로 하는 헌신을 우리 활동의 기초로 삼고 투쟁한다. 1984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 고문 김대중 공동의장, 김영삼 공동의장 권한대행, 김상현. 죄송합니다.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치협 공동이사장 김동용입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자리가 좀 비좁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계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하셨는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차기 국회의장 내정이라고 할까 예상되는 우리 우원식 의원님은 정말 당 행사가 있는데도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님, 그 황은하 조국혁신당 대표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권영세 의원님, 누구보다도 헌정의 우리 정대철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주호영 원내, 전 원내,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천하람 의원님, 그리고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회장님,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김대중 학술, 김대중 재단의 백희선 의원님, 백학순 학술원장님, 유준상 고문님, 천학도 고문님, 많은 분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합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다 내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추진협의회 40주년을 맞이하니 만감이 교차함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는 느낌과 함께 그때 우리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기억이 하나하나 새롭게 떠오릅니다. 우리들의 민주화 투쟁은 1983년 5월 18일 YS 김영삼 총재의 단식, 총재의 생명을 건 단식 투쟁이 역사적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화 5개 항을 내걸고 벌린 단식 투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단식은 앞으로 전개해야 할 민주화 투쟁이 생명을 건 투쟁이어야 하며 생명을 건 투쟁만이 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면서 나의 투쟁 결의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의 방해와 제야 민주주의의 만류 속에 23일 만에 발표된 김영삼 총재의 단식 중단 성명은 더없이 비장하였습니다. 나는 부끄럽게 살기 위하여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죽기보다는 싸우다 죽기를 위하여 단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을 알렸을 뿐입니다.
김영삼 총재가 5개항 민주화 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자 당시 미국에 있던 김대중 선생이 즉각 지지성명과 함께 김영삼 총재와 함께 그 뜻을 같이 할 것을 내외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교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가 다투어 열렸고 국내에서 역시 제야 민주화 진영에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58명이 YS 민주화 투쟁을 전폭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화 요구는 국내외에서 요원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이 1983년 8월 15일 서울의 김영삼 총재와 미국 워싱턴의 김대중 선생이 민주화 투쟁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다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동교동과 상도동이 하나가 되어 함께 싸워 나가야겠다는 선언이었고 한국의 민주화 투쟁이 독립운동의 버금가는 역사적 투쟁임을 선포하는 문건이었습니다. YS 단식투쟁에 호응하며 결정적으로 함께 투쟁했던 조직이 당시 민주산학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였습니다. YS 단식투쟁에 자발적 동조단식과 지지선언을 거쳐 민주화투쟁의 연합전선이 성성되기 시작하고 1년 뒤에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민주화추진협의회는 선언문에서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민주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를 위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한다고 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으며 그 어느 집단 또는 개인과도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쟁취한 민주화를 역사와 국민에게 그리고 모든 고난과 희생은 우리 것으로 하는 헌신을 우리 활동의 기초로 삼고 투쟁한다고 민주협 발족문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민주화추진협의회 발족과 활동으로 당시 민주화투쟁의 중심이 제야에서 정치권으로 옮겨왔으며 1984년 12월 20일에 신한민주당 창당 그리고 1985년 2월 12일에 2.12 선거혁명 그리고 86년 1천만 직선제 개헌서명운동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투쟁의 장엄한 민주화 역사를 창출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은 대도 무물의 길이었습니다. 김영삼 총재의 무기한 단식투쟁에서 6월 항쟁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정이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선생의 뜻을 받들어 민주화추진협의회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많은 분들의 활동은 또 얼마나 눈부셨습니까? 김영삼 총재 다음으로 바쁘게 움직였던 분이 아마도 김대중 선생의 뜻을 받들어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김상현 선생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실로 김상현 선생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선거혁명을 이뤄내는데 종횡으로 혁혁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의 역정을 함께 헤쳐나왔던 동지들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민주투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에 내 몸 바쳐 이바지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가까운 친지들이나 자식 앞에서 자신이 겪은 민주화 역정을 전설처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엄한 역사의 투쟁의 한가운데서 이 나라 민주화 투쟁의 대장정을 이끌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묘비의 마지막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쟁취하고 이렇게 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40년이 지난 오늘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떳떳했던 우리들 민주세력이 지금도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들을 그때처럼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도덕적이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오늘에도 과연 다른 사람의 눈에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민주 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과연 조국의 슬픈 현실을 붙들고 한 번쯤 밤새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로 국민의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민취업 40주년을 맞아 회삼 민취업 그 시절의 초심이 그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행사가 민취업의 시대적 시기와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높고 깊게 통찰하고 평가하고 계신 강원택 교수님을 모시고 그때의 역정을 되새겨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축사하실 현역 의원님께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민취업 정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우리 정치는 때로는 비민주, 때로는 반민주 정치로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수천 년 역사의 교훈은 국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가 비민주, 반민주 분위기로 흐르면은 가치관이 전도가 되고 부정이 싹트고 사회가 혼란해져서 결국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취업이 비민주로 흐르는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민취업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소중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민취업이 생겼던 1984년에 제가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선배님이 이 민취업이 생겼으니 같이 하자.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기획위원 겸 공동의장 권한대행 보좌역으로 그때 참여를 했었어요. 실은 저는 그 직장에서 나중에 사장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왜 나왔냐면 김대중, 김영삼 그 당시에 두 지도자가 손을 잡고 지하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두 분이 서로 먼저 대통령 하려고 손을 안 잡을 줄로 그때 알았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바깥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손을 잡고 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충격적일 만큼 그래서 참 나름 선배님들 길에 따라 나서서 험난한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사실은 이제 동교동 상도 등이 이 민주주의를 위한 동반자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경쟁자인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몸이 돼서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고 직선개헌을 마침내 달성할 수 있었던 그것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대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열심히 해서 서로 간에 그 한 몸이 되도록 경쟁자가 동반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갔던 것이요. 그래서 정치는 참 대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실은 이제 오늘 또 여기 여야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좀 대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 여야가 어떻게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좀 다툴 때는 다투어도 때로는 좀 대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그런 맛이 좀 있어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흐뭇한데 그것이 너무 없어. 너무 각박해.
맨날 불 싸우기만 하는 느낌이니 저같이 이제 그 정치 한물 간 이런 사람이 보기에도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야당 보면은 야당이 저기 뭐 어떨 때는 국익을 위해서 또 여당 하는 일에 그냥 동조해 주거나 또는 입 다물고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여당이 혹은 날 맨 야당이 뭔 말 하면은 아 저기 당신네들 노무현 정권 때 안 했어 문재인 정권 때 안 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 일입니다. 근데 양쪽이 다 그래. 내가 한 사례만 들자면 최근에도 보니까 캄보디아 총리 내외가 여기 한국에 왔을 적에 김건희 여사가 또 거기 그 공식 저기를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나는요 명품백 여토고 비난할 거 비난하고 추궁하면서도 퍼스트레이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갔을 때 정상끼리 그런 좋은 말도 중요하지만은 퍼스트레이드가 가령 심장병 환자를 고쳐줬다. 이런 게 국민들 사회에 감성적인 접근이 굉장히 좋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퍼스트레이드가 일을 안고 있으면 그걸 나무래야지 공식활동 시작했다고 또 야당들이 뭐라고 비난을 들어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저기 보니까 국민님도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말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거 없었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거 없었냐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지금이 문제인 겁니다. 지나간 일보다. 그래서 그런 거 않고 여야간에 좀 합리적으로 대화도 하고 인정도 하면서 국익을 바탕에 두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정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그 젊은 시절 그때 30대였습니다. 어떻게든 보니까 벌써 저도 70대가 돼갖고 흰머리가 나서 이따 염색으로 가야 돼. 우리 선배님들 참 그때 장정하고 참 기백이 넘쳤었는데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빨리 그 우리 민주화운동 그 저기 유공자법 민주화 유공자법 그것이 뭔 구원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그 광주 5.18 유공자법하고 혼동해서 그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광주 5.18법도 꼭 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렇게 긴장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당시에 민추협을 했던 한 몸 던져서 나라 민주주의를 했던 분들이 지금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선배님들께서 제와 저와 김무성 회장님이 그때 연배로 볼 때 참 낮았어. 오늘 더 낮은 사람이어서 반갑다. 그 이성환 구청장이 우리보다 더 낮아요. 연세가 더 젊어요. 근데 지금 선배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꾸 다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빨리 그 전에 명예라도 좀 주자. 나라를 위해서 힘쓴 분이었다는 유공자였다는 명예를 주지 뭐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할 줄 알고 부은처에서는 미리 놀래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여야가 힘을 안 써. 여야 대표들이 작년인가도 우리 이 행사 때 와서 다 말씀할 때는 다 해준다 했는데 가더니 원금은 절절히 아무 말이 없어. 안 해. 그거 좀 빨리 좀 오늘 오신 김에 해 주셨으면 부탁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식 원님에게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의장 되지 않았는데 가운데 앉혀주시고 또 제일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게 큰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민추협 그 20대였던 제 가슴을 굉장히 정말 뜨겁게 만들고 피를 끓게 한 이름입니다. 40년 됐다고 하니까 그때 그 어른들 제 가슴 속에 정말 신화와 같이 남아있는 그 어른들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영광스럽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80년 광주, 83년 김근태 선배의 민청년, 84년 8월 15일 날 광주 4주년을 기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김대중 선생님 그리고 죽음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국민 속에 불러일으킨 김영삼 총재께서 만드신 민추협 그리고 85년 9월에 제야의 민주화운동을 다 모아서 만든 문익환 목사님의 민통년 정말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포갑을 뚫고
전두환 군사 포갑을 뚫고 어떻게 이분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셨나 그런 생각 한편에 합니다. 저도 그 시대와 무관치 않아서 이 선언문에 나오는 구속학생 석방, 재적학생의 복교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83년 12월 달에 자유화 조치가 나고 감옥에서 석방돼서 나와서 그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정말 끓는 피를 가지고 여러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 민취업의 탄생을 보면서 저도 81년 5월에 광주 1주년을 기념해서 시위를 하고 감옥을 갔었는데 그 4주년의 민취업의 결성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우리 민주주의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우리 국민에게 줬던 그런 큰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힘이 모여져서 87년 6월 항쟁을 만들고 마침내는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서 민주정부로 가는 큰 길을 열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40년 전에 민취협의 탄생이 우리 역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앉아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선배님들 그리고 또 그때 그거를 봐왔던 동료 후배들의 그 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민취협의 우리 권노갑 김동룡 이사장님, 김무성 회장님과 이석현 회장님 그리고 앞에 앉아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님,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거기 여기 다 앉아계시는 선배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취협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취협은 뜨거웠던 80년대 오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강력하고 아주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우리 민주주의의 중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바로 민취협의 창립과 그 투쟁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다시 마음을 고추세우고 선배님들이 가신 길을 어떻게 뒤따라갈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창립 40주년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벌써 3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민주화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선배님들이 만들어온 그 길을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저희들 후배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의의 전당 그리고 국회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단호히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목표인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일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또 행동하는 양심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 말씀 주신 민취협 국가 유공자로 만드는 이 과제에 대해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21대 국회에서 검토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화하라고 하시는데 2일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경호입니다. 무엇보다도 40년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건강하시고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김동룡 이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습니다만 문노갑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김모성 회장님 이석현 회장님 등 여기에 민추협 우리 대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존경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함께 또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추협 결성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추협이 앞으로 50주년, 100주년 그보다 더 오래오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더 크게 발전하고 성숙되도록 하는데 정신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도 해나가겠다.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민추협의 역사는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곧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4년 5월 5.18 민주화운동 4주년 그리고 당시 김영삼 총재께서 단식투쟁 1주년을 맞아 소위 YS 상도동계가 DJ 동교동계가 힘을 합쳐서 민추협을 결성했었습니다. 이후에 1985년 신민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당시 분열되었던 야당을 통합시켰고 87년 6월 항쟁도 전면에서 주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민추협과 민주화 역사를 기념하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평생 의회를 떠나지 않은 의회주의자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서로 싸울 때는 싸우고 또 대립도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을 합쳐서 민주화를 이뤄내셨습니다.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여기 계신 우리 대선배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정치가 너무 여야 진영 논리로 대립이 극심해져 있다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정 현안을 해결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대화, 타협, 협력, 협치, 민추협 정신으로 민생 협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추협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꼭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개혁신당에 이번에 이틀 전에 당대표가 된 허은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 그 당선인 3명을 배출한 작은 정당입니다. 당선인 3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이주영 당선인은 1982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선인이 1985년생이고요. 그리고 천하람 당선인은 1986년생입니다. 오늘 40주년 기념식을 지금 민주화추진협의회보다 조금 더 일찍 좀 태어나거나 아니면 민추협이 결성된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젊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개혁신당이 군사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손을 맞잡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제2의 YS, DJ, 무수히 태어날 정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정당은 용기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비겁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박수라도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에 맞서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다가
박해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신당의 창당의 깃발을 들었던 소신 있는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민취업의 정신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당에서 뭐 이런 자리 주겠다, 저런 기회 주겠다라는 달콤한 유혹도 뿌리치고 진실한 민주주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과감히 포기한 청년들의 정당입니다. 그런 당에서 제2, 제3의 YS DJ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당에서 그런 인재가 탄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혁신당으로 왔습니다. 임기가 보장됐던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개혁신당으로 왔고요. 창당준비위원장도 했고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엊그제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이지만 일체의 가산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원 투표율 무려 70% 넘었고 전 당원이 참여하는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좀 기록했던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당원 수가 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내 세석의 규모의 작은 정당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정당이라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정당에 당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민취업이 결성되고 이듬해 실시된 총선에서 신민당은 신민당 돌풍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고 끝내 군사정권을 굴복시켰습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민취업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뜨거운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축사의 마지막에 귀한 인재도 한 명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저희 개혁신당 비례대표 9번이었던 박경애 위원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1기로 공군 소령으로 전역한 자랑스러운 저희 당원입니다. 이분이 민취업 위원 고 박희동 선생님의 손녀입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취업의 손녀, 손자, 손녀들이 개혁신당에서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건강하시고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한 지 이제 두 달 남짓밖에 안 되는 신생 정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3월 3일 창당했기 때문에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690만 명의 유권자께서 조국혁신당에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25% 정도의 투표를 했습니다. 그 비율대로라면 약 75석 정도를 차지해야 하고 그 75석 분량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2석을 얻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께서 선배님들께 당연히 인사드려야 되지만 오늘 불가피한 지역 일정이 있어서 원내대표인 제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문을 열어주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은인들이십니다. 직접 뵙고 일일이 인사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올해가 민취업 40주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난 40년 역사를 돌이켜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민취업이 결성되던 1984년 저는 경찰대학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경찰대학을 81년도에 1기로 입학했기 때문에 그 당시 4학년이었습니다. 또 시민들과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시던 87년 민주항쟁 때 저는 진압부대, 경찰 진압부대 기동대 소대장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동도 많이 갔었고 동교동도 많이 갔었습니다. 아마도 선배님들과 서로 대치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김동룡 선배님도 제가 기억나고요. 그때 YS를 경찰에서는 03이라고 불렀습니다. 03. YS가 타신 차를 03 거마 이러면서 어디를 통과한다 어디를 통과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경찰이 감시하고 미행하던 그런 현장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경찰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경찰이어야 한다. 경찰은 민주주의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찰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었고 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는 1989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4년째 되던 해에 현직 경찰관의 신부로 최초로 경찰 중립화 선언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때 경찰 중립화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조사도 받고 또 사퇴 압박, 사표를 내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경찰 조직 내에서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또 경찰을 민주경찰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추협은 저의 사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대선배님들을 뵈면서 오늘 저의 정치가 후배 정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민추협 대선배님들께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저 또한 더 큰 민주주의, 후퇴하지 않는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분골쇄신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검찰 독재를 깨트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예인선이 되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국민들께 호소드렸습니다. 아마 민추협이 당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민주화 세력을 규합했던 그때 민추협 정신과 지금 조국혁신당의 정신은 그런 의미에서 닮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또 가르침 받겠습니다. 민추협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공헌에 반갑습니다.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주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민추협이 군사독재의 피해자들로 많이 구성된 것 같은 그런 점에서도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추협의 정신을 잘 계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동토의 땅과도 같았던 이 대한민국에 민주화의 이정표를 세운 민주화 추진협의회 결성 이제 40주년이 됐는데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화추진협의회의 권노갑 김덕룡 이사장님 그리고 김무성 이석현 회장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신군부 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 고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결성됐었습니다. 민추협이 제안한 직선제 개헌 쟁취운동은 민주화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모으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을 거쳐 마침내
민주화를 쟁취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라는 민주화 투쟁 선언의 첫 문장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제1원칙으로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화 추진협의회 40주년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 뭐 작은 그 힘만 보탰을 뿐인데 이렇게 축사 말씀까지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시작한 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뒤에는 우리 강원태 교수님의 아주 또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를 이렇게 좀 써왔습니다만 간단하게 오늘 그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민주협을 잘 이끌고 계시는 우리 권노갑 김동영 이사장님 그리고 김무성 이석현 회장님 그리고 민주협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그 건강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대화의 정치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추진협의회는 모레는 나 저는 여섯 가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당시에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깜깜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민추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가만히 있어봐 민주주의가 될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한테 심어줬습니다. 두 번째, 군인들은 전 신성한 국방임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정치는 민간인에 의해서 해야 된다. 민간인에 의한 민간인의 민간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다. 네 번째, 국민의 기본권의 개념을 확실히 드러내고 또 기본권을 위해서 노력했다. 국민의 생명, 인권, 그다음에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민주가 앞장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함께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이념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줬습니다. 여섯째, 투쟁 방법이 투 트랙으로 했어. 하나는 제야로 비폭력 저항운동과 범국민적 투쟁 연대 방법으로 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지성인, 청년 학생, 종교인, 운동권 이거 다 합쳐갖고 똘똘 뭉쳐서 한쪽으로 굉장히 투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권 내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신민당 만들고 212 총선에서 압승을 함으로써 그 야당 비슷한 게 있었던 민한당 그냥 이걸 내버려두고 아래로 내려줬고 그다음에 60 민주항쟁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놓고 그것이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민추가 핵심 역할 여섯 가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추가 앞으로 할 일 다섯 가지. 첫째, 정당의 민주화에 대해. 정당이 그 당 대표가 앉아서 뒤에서 하향식으로 타고 누르고 공천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 해. 헌법기관 못 돼. 이거 빨리 고쳐가야 돼. 그래서 정당의 민주화. 그리고 정당이 이 지역 정당 돼서 경상도당, 전라도당 이거 전국 정당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생멸하는 생성 그리고 소멸하는 이거 빨리 바꿔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나라에서의 가장 큰 정치 개혁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서 그것이 내각제가 됐건 그것이 이원집정부가 됐건 4년제 연임제가 됐건 그걸 만들어서 이 나라의 민주정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선거제도 바꿔야 돼. 선거제도에 이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제도에서 이개 정당만 왔다 갔다 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돼. 다당제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비례제 대표성도 높여서 비례대표제도 잘 해야 되고 소수정당도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사표도 방지할 수 있게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사회민주주의 그래서 복지, 분배, 평등이 제대로
도입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되는데 이것이 보장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김무성, 이석현 여기 저 아까 추경호 의원들이 다정했지만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퇴색되고 있어. 만남의 문화가 없어. 대화의 문화가 없어. 토론의 문화가 없어. 타협의 문화가 없어. 그래서 상생정치의 문화가 없고 협치정치의 문화가 없고 통합정치의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민주화가 민주정신이 발생되고 민주의 후예들이 노력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축사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후배 세대를 대표해서 한 말씀 이렇게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천하람입니다. 사실 저희가 개혁신당의 당선인 전원이 최근에 저와 이준석 대표 또 이주영 당선인이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전체 995기의 묘에 전체 참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꼭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5.18에 많이 알려진 열사님들과 영웅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995기의 묘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누가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영웅이시고 더 넓게는 80년 5월에 광주에서 다른 전국이 비상계엄 학대에 침묵할 때 맞서 싸우셨던 당시 광주 시민들 모두가 영웅이시고 또 더 크게는 그 광주시 그 정신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민주협을 비롯해서 87년 6월 항쟁으로 이끌어내신 우리 민주화의 투쟁의 선배님들이 모두가 영웅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민주협에 계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취를 해내신 영웅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정치인들도 그런 우리 모든 영웅이신 선배님들께서 마땅한 예우와 존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것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두 분이 활동하실 때는 정치가 좀 대하 드라마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멋도 있고 스케일도 크고 정말 멋있었던 장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무성 대표님 이후로는 그런 멋있는 정치인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뭐 대하 드라마가 아니고 약간 막장 1일 드라마처럼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개혁신당 저와 이준석 대표도 약간 입만 살아가지고 너무 시시콜콜 작은 평론가식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반성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저희 후배 세대들도 좀 반성해야 된다. 저부터도 반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면 무슨 여당도 대통령 권력이 세다, 뭐 검찰 출신이고 뭐다 하지만은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래도 옛날에 군부 독재만큼 세겠습니까? 왜 대통령한테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같은 분들은 여의도 공원이나 장충동에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여도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몇만 되지도 않는 개딸들한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끌려가야 되나 그런 반성도 하고 저희 개혁신당도 정치를 개혁해보겠다고 젊은 패기로 시작한 만큼 양당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YSDJ의 멋있었던 대하 드라마 같은 정치를 다시 우리 정치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소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의 그 절박함, 민주주의에 대한 절박함이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즘 공기처럼 너무나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서 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소중함을 과연 얼마나 많이들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 투쟁하고 희생하셨던 그런 성과가
오늘 너무 퇴색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고 한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뭐 길지 않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제5공화국입니다. 지난 주말쯤 나왔습니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제가 가졌던 이제 그 질문이 왜 1979년에는 민주화가 안 됐고 1987년에는 민주화가 됐을까? 그게 그 책에서 제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 차례 격변이 있었죠. 1960년에 한번 격변이 있었는데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79년에도 격변이 있었는데 서울의 보험은 허망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1987년에 이제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광주에서의 희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활약을 했던 1985년 2.12 총선입니다. 2.12 총선이 큰 변화를 사실은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한국이 민주화로 가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만들어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제 군부 통치의 이제 정당성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2.12 총선은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9년은 체제가 무너지기는 했는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질서를 끌고 나갈 주도적인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가 그냥 안에서 폭 하고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질서는 불투명했고 주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 내부의 싸움에서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최규하 대통령도 있고 뭐 신현학 총리도 있었던 거고 또 뭐 정승화 사령관도 있었던 거 거기에 이제 전두환도 있었던 거 그 내부의 싸움으로 결국 이제 결과가 짓고 말았습니다. 근데 87년이 달랐던 거는 그 이후에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주도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게 신한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취협이 만들어져서 그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이제 당을 만들기로 하고 예상을 뒤엎고 제1당이 됐죠. 제1야당이 됐죠. 그 당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정택성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줬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이제 저 정당을 통해서 대안 세력이 있고 저 정당이 얘기했던 대통령 직선제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만 대통령 직선제 저는 운동회 민주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너무 과격하다는 거죠. 열심히 싸우긴 했지만 그분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은 일반 중산층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인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한 대 모을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냈고 또 새로운 정치적 질서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안 세력이 2.12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결국은 그 이듬해 천만인 개헌서명운동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걸 또 전두환 정권에서도 받았죠.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런 조건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뭐 87년에 4.13 호언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좌절이 되고 박종철 사건 축소 조작 의혹 나오고 뭐 이러면서 6월 학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긴 흐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왜 1960년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고 1979년은 그런 큰 기대감 속에서도 민주화를 못 이뤘느냐. 근데 왜 87년이 이뤘느냐. 그건 민취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이 유신체제가 불편하긴 하지만 불안하단 말이죠. 대안 세력이 없어요.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87년에는 아,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저 정도 구호로 하자는 거면 나도 얼마든지 공감가는 그런 구호다. 이게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묶어낼 수 있었고 그걸 한 대 결집시켜서 끌고 나갔던 거는
바로 민추업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는 딱 바로 민추협이 애당초 창립선언문에서부터 원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된 우리는 뭐 혁명에 의한 방식도 아니고 폭동에 의한 방식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도적인 방식에 의해서 정치 제도권 내에서 그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출발점이 민추협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의 출발점도 바로 그 민추협이 요구했던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근데 이제 민추협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제 87년 헌법으로 제도화가 됐습니다. 근데 87년 헌법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원했던 소망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체제가 너무 낡아 보입니다. 너무 작은 내용들 어떻게 보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라고 하는 내용 이외에 그 당시에는 절박하고 중요한 이슈였지만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제 민주주의 후퇴의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미국도 지금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형편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을 때는 훨씬 더 처절한 형태의 도전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양극화와 분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년 전 여러분들이 투쟁했던 그 정신을 다시 되살려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민주주의,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더 진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야,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더, 세 번만 해주세요. 두 번만 더 해주세요. 민주야! 화이팅!